순간에 무려 84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국도와 지방도 곳곳이 토사와 흙탕물로 넘쳐나 위험천만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이재민과 주택 파손, 농경지 침수 등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철원군 전역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철원군은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당부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 전원주택 조성 부지에 누군가 산업 폐기물 수백 톤을 버렸습니다. 토양과 수질 오염이 우려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내일까지 최대 5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이재민은 철원과 화천 등 5개 군 지역 75명으로 집계됐으며 25동의 주택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춘천과 영월, 철원, 화천 등 6개 군 농경지 41헥타르가 침수되거나 유실됐습니다. 이 밖에 영동선 동해 영주간, 태백선 영월 제천 구간의 철도 운행은 사흘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최대 500mm 넘게 많은 비가 내린 철원군 전역이 산사태 주의에서 경보 지역으로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철원군은 나흘째 계속된 비로 지반과 사면이 많이 약해졌다고 판단해 오늘 오후부터 갈말 23곳, 서면 10곳 등 산사태 취약 지역 41곳을 포함한 철원 전역에 산사태 경보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철원군은 해당 주민들에게 긴급 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갈마읍 지경리 등 위험 지역 주민들이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천군은 1시간에 무려 84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도로 곳곳이 물바다인 것은 물론 토사와 낙석에 운전 자체가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화천으로 가는 국도 56호선입니다. 도로 옆 비탈면을 따라 거대한 물길이 솟구쳤다 도로로 쏟아집니다. 자칫 물살에 떠밀리면 도로 옆 하천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 일부 차량은 차머리를 돌렸습니다. 갑자기 이게 폭우가 쏟아지고 또 한 며칠 오다 보니까 이게 누적돼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 같아요. 어렵사리 물길을 통과해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도로는 곳곳이 돌더미와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차량들은 물폭탄으로 쑥대밭이 된 구간을 있는 힘을 다해 빠져나갑니다. 1km 남짓한 도로를 지나는 데에만 3번의 물길 장벽을 만났습니다. 도로 옆 낙석 방지망을 뚫고 빗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립니다. 산을 깎아 도로를 만든 탓에 강원도 도로 곳곳이 이런 상태입니다.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는 새로운 물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교통관리에 나선 경찰관이 보다 못해 배수를 확보해 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아, 예, 곳곳에 쏟아져가지고 통제는 안 되는데 지금 북구지사나 경찰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화천에서 철원으로 넘어가는 지방도 차량이 토사에 빠져 옴짝달싹 못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겠거니 했는데 바퀴가 모래흙에 빠진 겁니다. 일단 낙석이 있고 물 고임 현상이 있으면 진입을 하지 마시고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화천군 산수화 터널 부근의 도로는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산으로 난 길을 따라 짓누른 흙탕물이 계속 쏟아져 내립니다. 엄청난 양의 흙탕물이 도로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차량들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지금 40년 차 살고 있는데 이런 모습 처음 봤습니다, 지금. 그래도 마지못해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길을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루 동안 200mm가 넘는 폭우 속에 강원도를 지나는 운전자들은 위험천만한 상황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주말 한 전원주택 조성부지에 누군가 산업폐기물 300톤을 몰래 버리고 갔습니다. 인근 토양과 수질 오염도 우려되고 있는데 누가 버렸는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된 부지 곳곳에 잿빛의 흙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알루미늄으로 보이는 금속을 비롯해 온갖 폐기물들이 섞여 있습니다. 많은 비가 쏟아져 물난리가 났던 지난 주말 밤, 누군가 이곳에 덤프트럭 15대, 300톤가량의 폐기물을 몰래 버리고 갔습니다. 출근하러 여기 와보니까 연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저기 안개인 줄 알고 저기에서 이제 그거를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이런 쓰레기가 있더라 이거죠. 폐기물에서는 지독한 화학 약품 냄새도 올라옵니다. 금속 가공 공정에 많이 사용되는 카바이드로 추정됩니다. 코를 대보니까 카바이트 냄새. 우리 어렸을 때 물고기 잡을 때 그 카바이트를 갖다 물 뿌리면 고기가 죽듯이 그런 악취가 아주 심하게 났습니다. 최근 내린 많은 비에 오염물질들이 그대로 씻겨 내려가면서 인근 토양과 수질 오염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알루미늄 폐기물과 카바이드 냄새로 밀어보면 금속 가공업체에서 나온 산업 폐기물을 누군가 무단 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주변에 CCTV가 없고 인적도 드물어 누가 버렸는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폐기물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예년보다 장마가 길어지고 장마 이후에 폭염이 예상되면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에는 돌발 해충까지 출현하고 있어 농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성군 열양면의 옥수수 밭입니다. 어린 옥수수 잎에서 벌레가 갉아먹은 흔적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열대 거세미 나방 유충이 피해를 입힌 것인데 잎과 줄기를 갉아먹어 생육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내일 되면 이제 소화기 올라와도 그 결실이 그렇게 좋지가 이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한 달 전 도내 처음으로 정선에서 열대 거세미 나방 성충이 발견된 데 이어 유충까지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서는 농작물과 과일나무에 피해를 주는 갈색 날개 매미충과 미국 선녀벌레 등 돌발 해충이 계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해충은 그 자기 밭 주변이나 자기 밭을 잘 관찰해가지고 해충이 발견된 게 확인이 되면은 적용약제를 살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해발 700m 고랭지 밭에 다 큰 배추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장마가 길어지면서 고온 다습한 날씨 때문에 세균에 의한 무름병이 생겨 출하를 포기한 겁니다. 여기에다 장마 이후 수분을 많이 흡수한 배추에서 생기는 이른바 꿀통 배추로 불리는 석회 결핍 현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온 다습 현상에서 발생되는 그 생리 장애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 영악하신 0.3% 액을 이제 해 주게 되면은 좀 방지가 되는 거죠. 논에서는 입도열병을 일으키는 곰팡이 균들이 벌써 발견되고 있어 적극적인 방제가 요구됩니다. 또 장마가 길고 비가 잦은 해에는 고추와 사과 등에서 바이러스병인 탄저병 발생 우려가 커 배수로 정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영월의 한 교육원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에티오피아 국적 3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입국한 이 남성은 영월 교육원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받던 중 영월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에티오피아 국적의 이 남성은 검사 당시 별도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원주의료원에 입원 격리 조치될 예정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청와대 주관의 긴급점검회의가 강원도지사 등 8개 광역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 화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문순 도지사는 강원도 피해 상황을 보고한 후 집중호우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예찰 활동 강화와 위험지역 주민들의 사전 대피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를 본 개인과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재해 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정해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각한 호우 피해를 본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와 보험계약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피해 주민이나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로 육류 수입이 줄어들면서 농축산물 가격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105.33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상승했습니다. 상승 원인으로는 계절적인 수요 증가를 고려해 정부가 전기와 가스요금을 조절해 2.8% 감소했지만 국내산 쇠고기가 13.1%, 돼지고기는 11.1% 등 축산물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재배 면적이 준 신선 채소가 14.7%, 과일류는 4.4% 상승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개편된 기본형 공익지불금이 신청한 농업인의 의무 준수 사항에 대해 이행 점검이 실시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지난 6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7만여 명에 대해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 의무 준수사항 7개 분야 17개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오는 9월 말까지 실시되는 이행점검에서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고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는 감액률을 합산해 100%까지 감액됩니다. 양구 해안면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를 국유화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조달청은 내일부터 관련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복지역 내 무주 부동산 2만여 필지를 국유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로 양구 해안면 일대 소유자 미복구 토지 3,400여 필지도 국유화가 추진되며 소유 기간은 4년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국유화된 수복지역 내 무주 부동산을 기획재정부가 지역 주민에게 매각 또는 대부할 경우 70년간 이어진 숙원 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의 사상과 정신을 기리는 만해축전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생명과 공존이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올해로 22번째를 맞는 만해축전은 전국 고교생 101장과 님의 침묵 서예대전, 제12회 만해축전 게이트볼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만해축전의 백미인 제24회 만해대상 시상식은 오는 12일 인제 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부터 강원도 내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공장이나 상가 등에 대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9%에서 92%까지 지원해 자부담률은 8%에서 41%에 이르며 공장은 1억 5천만 원, 상가는 1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지자 동부지방산림청이 대응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이 경계로 높아짐에 따라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임도관리단과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동원해 산사태 취약 지역과 민가 주변 임도시설을 긴급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휴양림 시설 일원을 수시 점검해 인명피해 예방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